포도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열 가지 기록이 있는데요. 조선요리, 오주연문장, 전산구, 산림경제, 박해통구, 조선무쌍신심요리제법, 조선요리제법, 부인필지, 임원16지, 농정회요, 규합총서 등 열 가지 문헌에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조선요리 저자 미상이고요. 1970년 248페이지 나와 있고요. 포도차 원문입니다. 재료와 만드는 법이 되어 있고요. 번역문 재료 포도 100g, 배 100g, 사탕가루 꿀 60g, 잣 10g, 만드는 법 조리법 1. 물에 사탕가루나 꿀을 넣고 끓여서 식힌다. 2. 포도나 배는 즙을 내고 일과 같이 섞어 놓는다. 3. 이의 과실즙에 일의 꿀물을 타서 잣을 띄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주연 문장 전상고 이규경 19세기고요. 포도차 새로운 법 포도다신방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번역문에는 포도와 달인꿀을 함께 지디겨서 즙을 취한다. 여기에 생강 자연즙을 조금 넣고 흰 꿀을 함께 넣어 잘 섞는다. 백비탕을 끓여 식으면 이 세 가지 섞은 즙을 부어 넣고 골고루 섞어 마신다. 아주 맛이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 1. 포도와 달인꿀을 함께 지이겨서 즙을 낸다. 2. 여기에 생강즙을 조금 넣는다. 3. 다시 흰 꿀을 넣어 골고루 섞는다. 4. 물을 끓여 식혀서 위 세 가지 섞은 즙을 넣고 골고루 섞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림경제 홍만선 1700년대고요. 포도차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 포도와 녹익은 배를 같이 찢어서 즙을 내고 생강즙을 조금 넣어 골고루 섞는다. 2. 꿀을 넣어 끓여 식힌 물에 세 가지 즙을 타서 잘 저어 잣을 띄운다. 산포도와 생배를 이용할 수도 있다. 되어 있습니다. 박해 통구 저자 미상이고요. 18세기 이후 포도차법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 포도, 배, 생강을 즙을 낸다. 2. 끓는 물에 흰 꿀을 타서 식힌 후 이리 즙을 넣는다. 맛이 아주 좋다. 산포도와 익지 않은 배로 만들어도 된다. 마실 때 기침이 안 나게 하려면 차에 잣을 띄운다. 되어 있습니다. 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 이용기 1936년이고요. 227페이지 포도차 포도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포도와 익은 배를 으깨어 즙을 내어서 생강즙과 같이 백비탕에 넣는다. 2. 식으면 꿀을 타서 마신다. 앞부분에는 너무 많이 마시면 기침이 나기 쉽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조선요리제법 방신영 1921년 104페이지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 포도와 문배, 배죠. 배를 깨뜨려 즙을 내고 생강즙도 내어 함께 섞는다. 2. 여기에 백청, 꿀을 타고 백비탕을 식혀 부어서 잘 섞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인필지, 빙허각이시,
19, 20세기 초 포도차 도다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포도와 문베이 즙을 낸다. 2. 생강즙에 백청을 탄다. 3. 끓여식힌 물에 세 가지 즙을 서로 조화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원 16지 서유구 1835년경이고요. 포도차방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너무 많이 마시면 기침이 나게 된다. 정보살림 경지되어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1. 포도와 배를 같이 짓지어 즙을 낸다. 2. 포도와 배즙을 생강즙과 함께 끓는 물에 넣는다. 3. 식으면 꿀을 첨가한다. 되어 있습니다. 농정회요 최한기 1830년경이고요. 포도차법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산포도와 풋배를 써도 된다. 잣을 띄워 마신다. 되어 있고요. 만약 차게 해서 마시면 기침이 생기기 쉽다.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 1. 포도와 물러진 배를 함께 찧어 즙을 낸다. 2. 1에 생강즙을 약간 넣는다. 3. 끓는 물에 꿀을 약간 넣고 식혀 2를 넣고 젓는다. 4. 잣을 띄운다. 되어 있습니다. 규합총서 원문은 술방문 빙어가기 시 19세기 초고요. 포도차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 포도와 잘 익은 배는 으깨어 즙을 낸다. 2. 생강은 손질하여 씻어서 즙을 낸다. 3. 포도즙과 배즙, 생강즙을 즙에 꿀을 넣고 섞는다. 4. 물을 끓여 차게 식혀 2의 세 가지 즙을 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